예, 제가 앞에 이 광대가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광대가는 고창의 신재효 선생님께서 가사를 지어 놓으신 것을 제가 그때 3년도인가, 아니 93년도인가요? 우리가 그 국립극장에서 광대가 할 때, 그때 그 광대가 연극을, 창극을 하면서 제가 그 광대가 전창을 제가 이제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대가는 요즘은 이제 제 제자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옛날에 한 50여 년 전에는 이 광대가가 참 옛날 어르신들에 의해서 많이 불러졌습니다만은 중간에 끊겼다가 다시 그 신재호 선생 광대가를 국립창극단에서 하면서 다시 부활이 됐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들만큼요, 어떻게 허겄습니까? 그렇게는 못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만들어 놓은 곡이니까 제가 오늘 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광대라하는 것은 제일은 인물치레, 둘째는 사슬치레, 그직사특은이요, 그직찬도룸새라노룸새라하는 것은 귀성이 있고 맵수 있고 경각의 전태만상, 귀성이 천견만화, 좌상의 풍류혹을 구경하는 남녀노소 울게 하고 웃게 하는 그 기성 그 맵시가 어찌하니 어려우랴. 특은이라 하는 것은 오음을 분별하고 음유를 변화하여 오장에서 나는 소리 농락하여 자아낼지, 그 또한 어렵구나. 사설이라 하는 것은 현금이 좋은 말로 분명하고 완연하게 색색이 금상첨화, 질보단양 미부의 병풍뒤에 나오는 사모야 밝은 달이 구름 밖으로 나오는 것은 뜨거워 웃게 하기 대단히 어렵구나. 인물은 천생이라 변통할 수 없거니와, 원혼하니 소환이 소리 허는 법예로다. 영산초장 다스르니 은은한 청계소가 얼음 밑에 흐르는 듯 끌려내는 목은 손풍에 배노는 듯 차차로 돌리던 목봉이 도저히 기이하다. 불여 붙는 목은 청천히 부른 목은 단단히 봉의 울음, 청청하게 뜨는 목은 청천히 하게 울음, 애원성 흐르는 목, 황룡 비판 소리, 무수히 농락 변화 불시 되는 모험, 병영의 우지의 시도 말리 사호령 소리, 태산이 흔들리듯 어느덧 변화하여 나무한 천년, 바람이 어슬하게 부는 소리, 좌상이 실세하고 구경꾼이 낙노한다. 이러한 광대 노른비 어찌가니 어려우랴. 후배들아 내 말을 듣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게으름을 펴도 안 되고 낮잠을 자도 안 되고 잠만 많이 자도 안 되고 조금씩 자고 조금씩
조금씩 돌아가며 우리 음악을 세세 전합시다.